노태우 정부 때는 상당히 규제 정책이 쏟아졌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낮은 이제 유가, 또 국제 금리의 하락, 또 엔구화 원화 가치의 하락,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3저, 그렇죠? 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효과로 엄청나게 수출 효과가 이제 커지면서 어떤 통화 팽창이라든가, 또 1988년도에 어떤 이런 그 팔팔 올림픽 특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이 당시에 제가 보면은 이제 그 18.6%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이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엄청난 물량 공세로 이제 잡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 공세라는 것은 뭐 200만 호 이제 그 토지 공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당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뭐 그런 효과였는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0.6% 하락이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IMF 위기가 왔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요. 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고 할까요? 투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좀 동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때 여러 가지 뭐 양도세도 이제 뭐완100% 이제 감면해 주고요.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고 뭐 IMF 이후에 하락한 것 때부터 치면은 23.3%가 상승을 했고요.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딱 넘어오는 시기에 엄청나게 떨어지기 전부터 하면 18.8%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은 이제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2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에서는 28%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거로는요, 역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8%까지 그 등락폭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기조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선 것이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엄청난 부동산 어떤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던 걸 살짝 막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2005년도 이후 2006년도 이때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전체 노무현 정부 전체적으로는 이제 28.4%가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의 부동산 상승 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의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가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28.4%가 올랐지만은 전세 가격은 한6% 상승을 했습니다. 5년 동안 6%니까요. 뭐 매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1% 정도의 어떤 전세 가격 상승 밖에는 우리가 이제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5년 동안 28% 정도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뭐 매년 평균 뭐5%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부동산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이제 이런 부동산에 열중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어떤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요. 이 하락을 하게 되는, 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2.5%에서 3% 정도 이제 3%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시 회복은 됐어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했다가 이제 계속 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이런 하락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전 이명박 정부 때 전 기간을 보면요 18.6%가 상승을 했고 이러한 하락 이후에 상승한 어떤 이런 그 전세 가격이 20.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는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제 월세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것을 2013년에 발표를 했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전에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전세라는 것조차 자체도 어차피 매매 어떤 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 건 아니지만은 어떤 소유권과 틀리게 임대권, 임차권이라는 걸 가진 이 권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때 했었어요. 벌써 했었는데 제가 은행 가서 혹시 이런 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아, 그런 건 상품 없습니다, 고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 없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정말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전세 가격,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민 어떤 주거 안정을 이제 임대 안정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죠. 전세 가격.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욱 더 폭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가격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가 이제 상승을, 21.5%가 상승을 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으로 따져봐서는 가장 많이 매매 가격을 올린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28.4%, 그리고 전세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21.5%로 해서 1위를 차지한 그러한 것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봐서는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수라는 정부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두 명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진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보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전세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예. 뭐 따지면은 이게 보면은요 21.5%와 18.6%를 합치면은 거의 40% 가까이 높은 이러한 전세 가격을 상승을 시켰고요. 또 문재인 정부와 또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매 가격을 또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이것도 역시 한 40%까지 올렸네요. 예. 뭐 한쪽은 전세 가격을 올리고 한쪽은 매매 가격을 많이 올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사람들의 정책 기조냐, 이게 절대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대통령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러한 규제 정책을 내놓는데 새로운 규제 정책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와서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통하지 않았었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잘했느냐, 뭐 안정화됐느냐, 전세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연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크게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변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뭐 우리가 지표를 볼 수 있는 86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기조는 계속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오는 이 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매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고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썼던 이런 것들을 본인들 나름대로는 뭐 아주 강력하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책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대로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집 없는 서민에게 부동산을 공급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통해서 집 없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카드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신혼부부 특공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과연 어디에 써야 되나, 이 카드를 포기하고 그냥 아무 주택이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해요. 한편에서는. 그런데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됩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계속적으로 실패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쓰면서도 계속적인 특혜 공급을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혜 공급이 아닙니까? 이것도 특혜 공급이에요. 한쪽에 집 없는 사람에 대한 특혜를 계속적으로 줌으로써 이것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경직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